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레인보우 프렌즈를 이렇게 상자에 쓱쓱쓱 들어가지 않고 클리어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솟아났더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쿨버스를 타고 말이죠. 참참참! 무지개 친구들에게 초대받은 첫째 날엔 흩어져 있는 블럭들을 찾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만 우리 잼잼이 친구들도 뭐 그만큼 또 많기 때문에 생각보단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죠. 시작과 동시에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무리로 뻗어지는 광경은 이 게임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로 블럭을 쟁탈하겠다고 앞다퉈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뭐 이렇게 훈훈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블루는 이런 다정한 모습들을 눈뜨고 지켜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레이어의 선택지는 단 두 개. 잽싸게 옆길로 튀거나 상자를 덮어쓰거나 입니다. 보통 이렇게 상자를 덮어쓰면 90%의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10%의 확률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어우, 10%의 주인공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블루는 모든 걸 찢을 만큼 힘이 세지만 걸음은 또 느리기 때문에 쉽게 따돌릴 수는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 친구처럼 상자를 뒤집어 쓴 채로 블럭을 찾아다니는 것보단 이렇게 직접 발로 뛰는 게 생존율이 높죠. 게다가 오브젝트를 너무 못 찾는다 싶을 때 발동하는 해자 추적 시스템 까지 있으니 단순히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나 잡아봐라 만 해도 첫째 날은 상자를 쓰지 않고도 easy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첫째 날에 생각보다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뉴비가 있다는 신선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예, 둘째 날엔 팔다리가 긴 막자왕 그린이 추가됩니다. 물론 블루까지 포함되어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죠. 이번엔 먹을 걸 찾아다가 가져다 놓으라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높은 확률로 블루가 기다리고 있죠. 보셨나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상자부터 쓰는 모습들. 사실 무지개 친구들을 피하는 방법은 상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쓱쓱쓱 들어가주면 상자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자만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턴 그린의 기다란 몸집으로 인해 행동 범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죠. 즉 그린이 지키고 있는 길목은 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땐 주위를 살피고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문을 열 때도 이렇게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쳐줘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판은 블루가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은지 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데요. 그럼 둘째 날은 가볍게 체크메이트. 이번엔 좀 정예들만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밤이 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경을 곤두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셋째 날입니다. 오늘 밤은 블루, 그린뿐만 아니라 오렌지, 그리고 히키코모리 퍼플까지 튀어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퓨즈를 찾아 다음날로 넘기는 것이 승산이 높습니다. 그만큼 속도전이 중요하단 건데... 오오, 방금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퍼플이 환기구를 넘나드는 소리죠. 혹시라도 가까워지면 경계하세요. 내 근처에 있다는 신호니까요. 아무튼 이제부턴 눈이 아닌 귀까지 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린의 뾱뾱이 소리, 퍼플의 환기구 넘나드는 소리, 블루의 쿵쾅거리는 소리까지 말이죠. 도망쳐! 마침 여기에 개구멍이 없었다면 저는 저 뭉툭한 손에 바사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휴, 어서 빨리 손에 있는 퓨즈를 중앙에 갖다 놔야 되는데. 비상! 비상! 이거 이제 꼼짝없이 간쳤습니다. 그럼 이 경보음이 그칠 때까진 존버하는 게 맞긴 한데
상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로선 블루가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 근데 이런 곳에 캐비넷이? 쓱쓱쓱. 맞아요. 이렇게 생긴 캐비넷은 숨을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큼은 안전하단 말이죠. 오케이, 오렌지 경보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이에 얼른 퓨즈를 꽂으러 가보자고요. 으휴, 다행히 지키고 있는 친구들은 없네요. 근데 네 개나 남았다고? 말도 안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았는데 퓨즈를 보진 못했었거든요. 사실 지금쯤이면 퓨즈들의 위치가 아까 블럭대처럼 나와야 하는데. 아뿔싸. 이런 경우 원인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퓨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혹은 갇혔거나 일부러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트롤링이죠. 아, 제발 후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는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맵을 돌아보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클리어를 위해선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하는 게 이곳의 암묵적인 규칙. 아직 오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깨기 전에 언능 찾아야 합니다. 지하에는 없는 것 같고 이쪽에는... 이 방 안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단 말입니다. 도대체 퓨즈 4개의 행방은 어디 있는 걸까? 설마 이 중에 진짜 범인이 있는 건가? 안 돼! 잠깐! 설마 저 친구가 다 가지고 있었나? 아, 젠장! 이 타이밍에 오렌지까지? 양각이에요. 일단 숨어야 합니다. 숨을 죽이고 말이죠. 저기 퓨즈다!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아! 없던 자리에 다시 생긴 거 보니까 방금 희생당한 친구가 들고 있었던 게 맞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바퀴를 돌아줘야겠습니다. 응! 찾았다. 이제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요것만 꽂아 넣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지. 돌아가야. 오, 나이스. 지금이니 뛰어. 그럼 셋째 날도 체크메이트. 불이 다 꺼진 마지막 날 밤, 남은 것은 저와 겁쟁이 친구뿐입니다. 이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번 미션은 배터리를 찾아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둡기 때문인지 손전등을 보급품으로 주는데요. 둘이서 찾아야 하는 배터리는 총 9개. 스타트는 순조로운 편인데 이거 난관에 봉착한 듯 싶습니다. 이유로는 인원이 적어서도, 무지개 친구들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는 점이죠. 이게 지난밤에는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상자가 없더라도 미리 숨어가지고 생존을 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눈앞까지만 보이는 느낌이라 이런 상황에서 상자 없이 살아남으려면 사운드 플레이에 의지해야겠는데요. 다행히 1층만 뒤졌는데도 제 수중에 들어온 배터리는 벌써 6개. 이제부턴 끔찍하지만 지하에서 오렌지와 기싸움을 하며 나머지 배터리를 찾아야 합니다. 좋아 좋아, 남은 배터리는 단 하나! 숨이 막힙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앞뿐만 아니라 발밑까지죠.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 소리만 듣고 있다 보면 진짜 숨는 것도 이젠 지겨워요. 갓댐! 배터리 위치가 보입니다. 저기까지 안전하게만 갈 수 있다면, 사플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다면, Finally! 이제 꽂아넣기만 하면 돼! 반전은 없어! Checkmate!
상자 없이 모든 고비를 넘겨 도달한 마지막 날 밤. 파티에 초대된 사람은 네, 저 한 명뿐이군요. 시작할 땐 분명 많았는데 혼자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으니 뭔가 허무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저 빨간 풍선이 터지면 블루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한참을 뛰어놀아 피곤한 블루지. 조심 조심. 지금까지 플레이한 나 참자리 수고했어. 이번엔 꼭 진엔딩까지 본다. 자, 가는! 쓱쓱쓱. 무지개 친구들 그리고 논박스 미션 컴플리트. 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프렌즈는 생존 아이템으로 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자 없이 클리어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설계된 갓게임이에요. 그러나 사전에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던 만큼 꽤나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챌린지였습니다. 아직도 이 게임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도 논박스 챌린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참잘 그리고 무지개 친구들이었습니다. 땡큐!